여러분 안녕하세요. Hi,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자,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사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s라는 15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시나리오로 다이얼로그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이얼로그의 소재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단어를 배우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What size is it? 그거 크기가 얼마나 돼? 어? Size. 크기죠? Size. 우리가 size라고도 얘기하죠. 그 크기가 얼마나 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저것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what size is it? 그것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게 얼마나 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이즈는 보통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다, 작다, 뭐 중간이다. 또 그러고 사이즈는 되게 비교를 하죠. A보다 B가 더 크다랄지, 그 다음에 C, A, B, C 중에 C가 제일 크다랄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dialogue. Practice with your partner. Do you have your partner? Not yet? 자, A가 얘기합니다. I don't like my wallet. I don't like my wallet. Wallet은 이제 지갑이죠. 나 지갑이 마음에 안 들어. 지갑, wallet. Purse도 지갑이고요. Suitcase. Suitcase는 여행 가방. Backpack은 등가방이죠. Backpack, 등에 매는 가방. Bag은 그냥 일반적인 가방 이런 건데. I don't like my wallet. 내 지갑이 마음에 들질 않아. 일단 이걸 연습은 이따 하십시다.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it? 그 크기가 얼마인데? 그 크기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it's small. 그 작어. 이거 작어. 그러니까 이제 작다는 것도 이제 뭐 tiny 같은 것도 있고 big도 있고 huge도 있고 타인이는 아주 작단 말이고, 빅은 크단 말이고, 휴즈는 아주 크단 말이고, 스몰은 작단 말이고 그러죠. How small is it? How small is it? 얼마나 작은데? How small is it? 예. 그러니까 look at it. Look at it. Look at it. 자, 이거 봐. 이거 쳐다봐. 그걸 가리키면서 자, 이거 봐. 이거 봐. It's tiny. 이거 매우 작잖아. 아주 작잖아. Tiny는 아주 작은 걸 얘기합니다. Small. Small보다 더 작은 거. 아주 작잖아. That's a change purse. 아, 그 동전 지갑이네. That's a change purse. Change는 잔돈이죠. 잔돈. 잔돈은 이제 미국은 잔돈들이 다 코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코인이. 1센트짜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페니. 카퍼입니다. 카퍼. 구리로 된 1센트짜리 페니.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5센트짜리가 있었죠? 5센트짜리는 뭐였어요? 니클. 니클. 그 다음에 10센트짜리는? 기억나십니까? 다임. 다임. 그 다음에 얼마짜리가 있었죠? 25센트짜리가 있었죠? 25센트짜리는 quarter, quarter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동전들을 갖다 넣는 그런 지갑들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지갑들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왜?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뭐 카드도 필요 없이 요즘에는 뭐에다가 pay, 온라인 pay 할 수 있도록 전화기에 휴대폰에다가 그냥 앱으로 저장해서 쓰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동전 지갑 같은 건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Yes, 그래. I need a bigger one. 좀더큰 지갑이 필요해. For my cash and card. 내 현금하고 카드, 신용카드죠? 현금하고 신용카드를 집어넣을 만큼 좀더 큰 지갑이 필요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합시다. 또. Grandpa's suitcase won't work. Grandpa는 할아버지, 어린애들은 이제 할비, 뭐, 할매, 할비, 뭐 이러죠?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Grandpa, 할아버지, suitcase는 여행 가방. 여행할 때옷 넣고, 뭐, 저, 짐 챙기어서 넣는 그런 가방 있죠? 그걸 suitcase, 여행 가방. Won't work. Won't work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장났다고 말했죠. 지퍼라고 그러죠. 지퍼가 고장이 났거나 뭐잘안 되거나 그래서 할아버지 여행 가방이 고장이 났어. Won't work. 고장이 났어. What size is it? 그 크기가 얼마인데?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it? 크기가 얼마인데? It's big. 그 커. 커. It's big, 커. How big? 얼마나 큰데? It's huge. 굉장히 커. Huge는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It's huge. Tiny는 굉장히 작단 말이고. It's huge. 굉장히 커. Let me see. 어디 보자. 아, 그러고는 이제 할아버지 수트케이스를 봤겠죠? 본 다음에는, Oh, you're right. It's too big. 그래, 네가 맞았구나. 네가 맞았다. 크다고 얘기한 것이 맞다는 얘기죠. 네 말이 맞구나. It's too big. 그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Yes, I need a smaller one to use as a carry-on. I need a smaller one. 더 작은 여행 가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기 위해서 to use as a carry-on. carry-on은 여러분이 여행할 때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탈때 가방을 가지고 가면은 화물로 비치는 여행 가방이고 비행기 안에 끌고 갈수 있는 여행 가방이 있죠. 비행기 안에 끌고 가서 탈수 있는 그것을 캐리언이라고 합니다. 캐리언, 수트케이스. 그러니까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건 좀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얼마 이상 되면은 비행기에서 기내로 가져가지 못하고 수하물로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캐리언할 수 있는 수하물로 붙이지 않고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작은 가방이 필요해. 됐죠? 자, 연습 좀 합시다. 따라하십시오. I don't like my wallet. I don't like my wallet. 대치에서 purse. I don't like my purse. I don't like my purse. Suitcase. I don't like my suitcase. Suitcase. I don't like my suitcase. Backpack. I don't like my backpack. Backpack. I don't like my backpack. Bag. I don't like my bag.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I don't like my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What size is it? 그 얼마나 큰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큰 것들인데? 얼마나 큰 것인데? 이시니까 단수죠? 그거 얼마나 큰데? It's small. 작어. 작어. It's small. 그 다음에 tiny는 아주 작단 말이죠? It's tiny. It's tiny. 그 다음에 small의 반대, big, 크다, big,
It's big. Big. It's big. Huge. Huge는 거대하다. 아주 크다. Huge. It's huge. Huge. It's huge. How small is it? 얼마나 작은데? 작다고 그러니까요. It's small 하니까 얼마나 작은데? 그 다음에 big 했으면 how big is it 하겠죠? Huge 했으면 how huge is it 하겠죠? Huge is it 하겠죠? 안에서 앞에서 대답했던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Look at it, look at it, look at it. 자, 한번 봐. Look at it. 자, 한번 봐. It's tiny. 아주 작아. 이것은 아주 작지? 아주 작지? 예. 아, that's a change purse. 아, 그거 동전 지갑이네. 예스. That's a change purse. 예스. I need a bigger one. I need a bigger one. For my cash and cards. For my cash and cards. Yes, I need a bigger one for my cash and cards. 이렇게 문장이 길을 때는 처음에는 나눠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합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es, I need a bigger one for my cash and cards.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다가요. Yes, I need a bigger one for my cash and cards.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는 Yes, I need a bigger one for my cash and cards. 이렇게 쭉 언니 한 번에 할수 있죠? 다음 거요. 따라하십시오. Grandpa's suitcase won't work. Grandpa's suitcase won't work. Won't는 will not의 다른 표현입니다. Will not을 won't라고 합니다. Grandpa's suitcase won't work.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it? It's big. How big? How big? It's huge. Let me see. Oh, you're right. It's too big. Oh, you're right. It's too big. Yes, I need a smaller one to use as a carry-on. Yes, I need a smaller one to use as a carry-on. 한번 더. Yes, I need a smaller one to use as a carry-on.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이런 지갑이나 가방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갑이 얼마나 큰가, 사이즈가 그 얼마나 크다 하는 거 이제 사이즈는 이제 형용사죠? 형용사는 뭐예요? small, big, large 같이 명사를 수식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urse나 wallet이나 suitcase 같은 명사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tiny, 아주 작은 그 말이죠. tiny, 아주 작은 뭐가 작아요? My change purse is tiny. My change purse is tiny. 내 동전 지갑은 아주 작아. 동전 지갑 매우 뭐 작을 수밖에 없지. 조그마하죠. 내 동전 지갑은 매우 작아. 이것은 대개 이런 백에다가 넣어 갖고 다니죠. 작은 백에다가 동전 지갑을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wallet, 이런 지갑은 이렇게 되게 접는 지갑이 많죠. 접는 지갑. 그래서 이제 양복 포켓이나
바지 포켓에 집어넣는 그런 월렛인데, 내 지갑은 is small, 작아. 지갑은 대개 뭐가 들어갈 정도에 양쪽에 카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펴고 펴서 가운데 현찰, 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 크기로 되게 돼 있습니다. Your wallet is small. Your wallet is small. 그 다음에 medium sized는 중간 크기, average size는 보통 크기, 평균 크기, average size는 평균 크기, medium sized는 중간 크기. Her purse is medium sized. 그녀의 지갑은, 그녀의 지갑은. purse는 이제 여러 뭐 가방, 지갑, 여기도 wallet도 지갑이고 purse도 지갑이고 purse도 가방이고 뭐 그다음에 여기 동전 지갑도 지갑이고 그러죠. 그래 purse니 wallet이니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A purse is medium sized. 그녀의 purse는 중간 사이즈야. 중간 정도 크기 사이즈야. 그 다음에 his backpack is big. 그의 등가방이라고 그러죠. 등에 메고 있는 가방, backpack is big. 요즘은 백팩들 많이 메죠. 어른들도 메고 애들 옛날에는 백팩은 애들 어린아이들만 학교 가는 유치원 애들만 맸는데 요즘은 뭐 어른들도 백팩을 많이 메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huge. 이건 아주 큰 여행 가방이죠. 이제 예를 들어 장기간 외국에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은 싸가야 될게 많죠. 제일 우선 뭘 싸갖고 와야 됩니까? 갈아입을 옷을 싸갖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입맛이 안 맞으니까 뭐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먹을 것들, 특히 뭐 고추장이랄지 이런 것들, 또 라면들 많이 가져가죠. 라면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에 가서 또 사람 만날 것 같으면은 외국 사람한테 주려고 선물, 외국 사람 줄 선물들을 이제 귀국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 넣어서 갖고 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쌓을 게 많으면은 이렇게 가방이 아주 휴지 크게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크면은 뭐내 키보다 더 크거나 하면은 그건 비행기에 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되는 건 특별히 이렇게 큰 짐을 붙이는 그런 창구가 다시 있어서 거기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백 있죠? 골프 가방 같은 건 굉장히 크죠? 그런 것을 비행기에 붙이려고 그러면 따로 그러니까 체크인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Huge. Their suitcase is huge. 그렇죠? 아주 작고 보통 크기고 크고 아주 크고 이게 무엇을 사이즈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들. 자, 다시 사이즈만 합시다. Tiny. Tiny. Small. Medium sized. Big, huge. 그 다음에 너무 커, 너무 작아, 너무란 말 쓰죠? 너무 커, 너무 작아. 영어로 너무는 too입니다. too. 아까 형용사는 배웠죠? 크고 작고 한건 배웠고, 너무 커, 너무 작아 이렇게 해요. Use two adjective. Something is not right size. 사이즈가 적당하지 않다. 너무 크고 작다고 할 때는 too 말하고 쓰란 말이죠. 그래서 this change purse is too small. 이 종전 지갑은 너무 작아. too small. 그 다음에 this suitcase too big. 이 여행 가방은 너무 커. 너무 작으면 too small. 너무 크면 too big. 됐죠? too big, too small.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방 3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얘는 제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크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할 때 smaller than bigger than
small로 되는 뭐보다 작다, bigger 되는 뭐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y change purse, 내 동전 지갑은 smaller than your wallet, 네 지갑보다 작어. My change purse is smaller than your wallet. 내 동전 지갑은 네 지갑보다 작어. Her purse is bigger than your wallet. 그녀의 이건 뭐 지갑이라기보다 가방이라고 하기에는 게 나겠죠? 그녀의 가방은 뭐보다 너의 지갑보다 커. 이렇게 bigger than, smaller than을 써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같을 수도 있죠? 같은 것은 the same size as 이렇게 the same size as A, B가 같다고 이렇게 your backpack, your 너희 backpack은 the same size as mine. 내 것과 mine, my backpack이죠? 내 것과 크기가 같다. My purse is the same size as your briefcase. 자, 내 가방은 이건 뭐예요? Briefcase는 손가방입니다. 손가방, briefcase. 서류 가방이라고 그러죠? 서류 가방, 007 가방 같은 거. 내 가방은 네 서류 가방과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들을 단판 연습하고 끝납시다. 너무나 커 했죠? 아까 얘기했죠? 이 동전 지갑은 너무나 어때요? 작다. 너무 작으면 뭐라고 그래요? This change purse is too small or too tiny, too small. 이게 너무 크면은 the suitcase is too big. It's too big. 그랬죠? This change purse is too small. Too small. 그 다음에 the suitcase is too big.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비교할 때 뭐보다 크다 작다. My change purse is your wallet. 네 wallet보다 뭐예요? Is smaller than your wallet. 그렇죠? My change purse is smaller than your wallet. 그 다음에 her purse is 뭐예요? Bigger than your wallet. Her purse is bigger than your wallet. 다시, my change purse is smaller than your wallet. Her purse is bigger than your wallet. 크다, 작다. 그 다음에 같다고 할 때는 your backpack is the same size as mine. 그랬죠? Your backpack is the same size as mine. 그 다음에 my purse is the same size as your briefcase. 네 서류 가방하고 크기가 같다. 그랬죠? Your backpack is the same size as mine. 둘이 같아. My purse is the same size as your briefcase.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가방 같은 종류를 가지고 아주 작다, tiny, 작다, small, big, 크다, huge, 거대하다 하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too big, too small. 그 다음에 smaller than, bigger than, 그렇죠? 그 다음에 the same size as 이런 형용사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이트 방문해서 공부 잘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제 뭐 한두 시간만 더 오면 다 끝나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Goodbye.